이름 한선아, 출생 1990년 10월 6일, 키 165cm, 몸무게는 47.3kg이다. 슈퍼스타 서바이벌을 통해 등장한 그녀는 이후 걸그룹 시크릿 멤버로 데뷔했다. 음악 활동과 각종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했으며 시크릿을 탈퇴한 후에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한선아가 처음 방송에 출연한 것은 SBS 슈퍼스타 서바이벌을 통해서였다. 슈퍼스타 서바이벌은 이준호, 옥태견, 황찬성, 쥬 등 많은 아이돌을 배출해 화제가 되었던 방송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한선아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녀는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발랄한 노래와 댄스를 선보였다. 성형 전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조금 다른 외모지만 풋풋하고 했던 얼굴이 눈길을 끌었다. 데뷔 전에 청춘불패 시즌1에 등장했을 당시 쟨 안 될 거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티아라의 흠인과 함께 편집이 찾았지만 구구단 실수를 계기로 순수한 백지 캐릭터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면서 예능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런 캐릭터로 인해 백지선아, 백두선아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 당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닥치는 대로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한없이 낮았던 시크릿을 홀로 떠받치는 그리고 가난한 소속사를 떠받치는 소녀가장의 역할이었다. 비슷한 예로 그룹 내에서 카라의 한승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선화의 예능에서의 엄청난 활약과 결정타로 터진 매직과 마돈나의 이단 흥행 콤보가 없었다면 시크릿이라는 걸그룹 자체는 뜨기 힘들었을 것이다. 일단 시크릿이라는 그룹 자체의 인지도를 늘려놔서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매직이라는 노래가 초반부터 쉽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건 대부분 이견이 없다. 이렇듯 한선화는 소녀가장의 정의에 나름대로 충실했다. 우리 결혼했어요에 두 살 연상인 황광희와 같이 출연했다. 만나자마자 티격태격해서 사랑과 전쟁 커플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둘이 원래부터 친해서 어색한 상태에서 점점 친해지는 게 아닌 처음부터 말싸움을 하는 우결 최초 막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제 연인처럼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라며 열애설이 뜨기도 했는데 한선아는 아니다. 안 만났다며 단호하게 말해 열애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한선아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형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더욱 뚜렷해진 눈매가 화면상에서 더욱 돋보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쌍꺼풀 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과거 졸업사진도 온라인상에 게재되었는데 공개된 사진은 한선아가 교복을 입고 찍은 졸업사진으로 단발머리에 깜찍한 미모가 돋보이지만 현재 모습과는 다소 달라 보였다. 이에 한선아는 지난 2010년 한 방송에서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나는 미모에 굴곡이 있다며 외모가 예뻤다가 조금 못생겨졌다가 조금 나아지더니 성형부 확 예뻐졌다며 성형수술을 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녀의 일상사진은 유독 여친절로 유명하다. 특히 민낯 사진은 수수한 매력을 보여주면서도 절대 주변에서 찾을 수 없는 비주얼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선아는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균 이상의 근력과 뒤태 미인으로 유명할 정도다. 근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 당시 무려 배그리프트 40kg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렸다. 심지어 트레이너가 자세를 엉망진창으로 알려줬음에도 무리 없이 들어올리는 것을 보면 타고난 힘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 그 외에도 지구력이나 기초 체력에서 황광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근력왕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선아는 시크릿으로 데뷔한 지 7년 만에 팀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때문에 과거 증거와의 불화설이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시크릿 멤버 증거가 방송에서 한선아의 술버릇을 언급했는데 취하면 불만이 많아지면서 투덜댄다라고 했다. 장난식이었던 증거와 달리 한선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트위터에 속상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올렸다. 하지만 이후 증거와 한선아의 불화설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한선아가 탈퇴하면서 시크릿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시크릿을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된다. 배우로 직업 전환하기에 앞서 광고 천재 이태백에서 조연을 맡고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14년에는 SBS 드라마 신의 선물 14일에 출연하며 많은 대중들에게 호평받았고 이를 통해 같은 해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학교 2017, 구해줘2, 편의점 샛별이 등 꾸준히 드라마에서 활약하던 한선아는 2021년 영화 영화의 거리의 주연으로 스크린 데뷔를 했다. 현재는 정은지, 이선빈과 함께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한지연 역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연기자 전향 이후 최대 전성기를 맞아 날아오르는 중이다. 어느덧 데뷔 14년 차를 맞이한 한선아는 이제 가수보다도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릴 만큼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데뷔 초부터 한선아의 하얀 피부는 유명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낯에 가까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옅은 화장을 한 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아기 피부 연예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과거 방송에서 피부 나이 12세 진단을 받기도 했다. 예쁜 드라이 연기 중 단연 발군이다. 수우군 도시 여자들에서 통통 튀는 매력과 하이톤을 자랑하는 사랑스러운 또라이 한지연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1화 충격의 닭발 장면은 아직도 시청자들의 뇌리 깊숙이 박혀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한선아의 애드리브라고 한다. 한선아는 1화에서 닭발 먹을 때 손가락 3개로 표현한 것도 현장에서 만든 것이라며 소개팅씬에서 닭발을 먹고 입안에 없는 게 개인기라면서 입 벌리고 보여주는 모습이 대본에는 없었다고 기화를 밝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한선아는 루돌프 사슴코 장면, 양쪽 머리카락을 턱 밑으로 묶는 장면 역시 애드리브였다면서 지연이라는 역할이 워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한선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아 오빠 결혼식 축하드려요. 옆에 분 매니저 아님 배우 구성안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녀의 하객 패션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바로 그녀가 이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기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결혼식에 신부를 배려해 하객들은 흰색 의상을 지향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녀는 신부의 웨딩드레스와 같은 흰색 원피스를 입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상이다.